가족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가게 되는데 주보에 광고가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출발을 카풀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관사님을 통해서 안내를 좀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회비를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무기명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오늘도 영혼의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감동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특별히 15장의 주제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앞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비유가 되셨죠?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농부이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견고하고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진정한 열매,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간에 성도의 관계 속에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나에게 정말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면, 너희의 삶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께 강하게, 온전하게 결속되고 소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분께 견고하게 우리가 접붙여 있다면, 그러나 그 마땅한 결과가 열매로서 맺게 될 것인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 주제들이 언급된 다음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되어 온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정반대에 있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개념을 주님께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표현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 우리의 그와 같은 열매를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와 관련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시고 있는 상태가 아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편집증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뭐 편집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제가 전문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은 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의심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현실적인 생각. 정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와 같은 생각에 기초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향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타인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될 때, 실제적인 고통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방어기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또 상당히 조직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늘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편집증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죠. 박해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격성에 내가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버릴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편집증 환자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책망과 비난을 받을 때그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자극으로 삼아야 할 비판과 또 지적들, 손가락질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쟤들이 왜 우리를 못마땅해 하고 지적하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근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고 또 책망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 이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편집증적인 망상이나 박해의식에 빠져서가 아니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서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의아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진정한 소속에 대한 증명이자 증거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이 아닌 한편의 신약의 성경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은 아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기대해 봅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을 하고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뭐 제가 거기 서 있으니까 어울렸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모임을 위해 사용하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뭐죠? 여기 사용된 벽돌과 재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벽돌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산 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룬다. 교회의 핵심은 뭐죠? 이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돌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산 돌이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재질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 그 교회 건물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벽돌로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통독의 댓글을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읽어가시면서 그 마음에 부딪혀온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여러분의 생각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마다 저는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아직 신약을 통독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에 그 성경의 매 장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각 장에서 어쨌든 한 번씩은 고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 다 아시는 건 무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권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총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고난이라는 말이 어쨌든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여섯 절에 걸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문제의 책 한 권. 네. 제가 이래서 기쁩니다. 저는 뭐 대리석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매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총 15절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하면 펼쳐보아야 할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을 베드로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열매와 결과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지적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녹여 열매 맺고 있지 못하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 그렇게 비겁하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칭찬, 우리를 최대한 비난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번 온가족 캠프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저 정도면 거기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5,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온통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마땅히 우리를 비난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 너희의 삶에서 세상이 너희에게 비난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선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박수만 보내고 존경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직면하게 되는 진정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참 가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참 사랑이신 주님께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으므로 참 사랑이 드러나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더 진정한 열매로서 드러나면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놀랍게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러운 신호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진짜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참 나무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없고 나을 수 없다.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칭찬과 보상으로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선함이 빛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의 어둠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에 대해서 세상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뭘 이야기했죠? 세상의 어둠은 참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빛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를 밝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빛을 꺼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며 빛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진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내가 기다렸던 진리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참 진리죠. 이 진리를 제가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진리를 질식시키고 싶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들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꺼버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실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들을 남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멘. 변화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꺼버리고 싶죠. 리모컨으로 쿡.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내가 고쳐야 할 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트집잡으면서.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무엇까지도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까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목요일날 비폭력 대화의 시간에 지금 출석률이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온 가족이 출석하시는 가정이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리더가 되시려면 그 과정을 꼭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온전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괜히도 억한 심정을 생겨서 안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되어야 할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죄를 자극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일으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엄청난 죄의 관성을 극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만큼 좋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을 때 누구보다 완강하게,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하고야 말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열을 올렸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숙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더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향한 미움이기 전에 나를 향한 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누구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교회를 향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에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셨지. 내가 주님과 같은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구나. 그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요 증거구나. 그러므로 이 상황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 앞으로 너희가 당할 고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어느 구절을 인용하십니까?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구약을 총칭하는 말씀이고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태도는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놀라지 마라. 한편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견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노래인데 그 노래의 상당한 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 뭐할 수밖에 없다고요?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때때로 진리를 붙들고 살면서도 우리가 엄청난 회의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분 계신 건지, 우리의 고통을 보고는 계신 건지,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내가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나고 뭐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노래에 튜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노래에 우리의 영적 정서가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성숙하셔서 시편을 읽으면 이게 내 노래처럼 들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여러분, 그 노래에 우리가 튜닝되지 않아 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접붙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편이 누구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내 노래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이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요? 시편.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내 노래로 들린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조차. 여러분, 예수님의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또는 채찍질 당하신 그 육신으로의 고통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또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의 그 호소력 짙은 그 절규와 같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은 사실상 어디에 핵심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주님이 느끼시는 그 엄청난 갈등과 고통.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때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음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이땅 위에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할 것이다. 누군가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서 언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실현됐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한 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이 완전히 실현됐지만, 그 일은 그때 잠깐 일어나고 만 일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뭐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 여러분, 그걸 계속 추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여져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내가 세상에 속하였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그 식음석, 리트머스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해와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십자가는 어떤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한편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 모아도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부여하신 의미를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여하신 의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기증 날 만큼 현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된 사람, 한 사람 고르라고 한 바울입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아느냐? 너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한 건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건 나를 보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지함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핑계할 수는 없다. 왜? 몰라서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왔다는 사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 증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로 끊임없이 작심하고 있고 진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 어떤 생각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뭘 이루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때 기가 막힌 계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율법의 규정.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있어서 그간 무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낙인 찍는 방식, 그의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둠으로써 저 사람 절대 본받지 마.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로. 그것을 마지막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메시아 열망을 자기들에 대해서 되찾아오고자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제거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고 또 자칫 잘못 시도했다가 폭동으로 자신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계산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절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밀고가 필요했고, 그러나 마지막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로마에게 호소합니다. 로마의 처형범인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십자가형으로 끝냄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 신성모독을 하고 우리가 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자기가 뭔가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해댔지만, 그래서 뭔가 엄청난 일을 버리면서 너희들을 현혹했지만 마지막을 잘 봐. 어떻게 죽었지? 나무에 달려 죽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 신성모독을 일삼던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버린 사건인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여전히 따르는 무리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무리들을 내가 핍박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일관된 분인데. 내가 뭔가를 십자가에 대해서 빠뜨리고 있는 게 뭐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가 한절 안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명기 21장 23절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규정,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몰랐던 것이다. 그 저주당함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당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저주당함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경험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Passion of the Christ가 그려주는 그런 장면을 자꾸 본다고 이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던 그 역사의 정황에 얽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학관계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사실이 실제로 벌어진 여러 정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인과적인 관계, 야, 이 사람들의 역학관계가 이렇게 얽혀서 십자가라는 게 벌어졌구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로 도모했는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다 일치했구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실 배후에 더 중요한 파악돼야 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과 사건의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십자가 그냥 벌어졌구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여한 의미 그대로 해석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여러 다른 개념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케플러와 여러분 푸코가 같이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와 함께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떠오르네. 한 사람은 뭐라고요? 지구가 움직이네. 같은 걸 보지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포톨레마이오스의 책의 해석과 그리고 케플러와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책에는 똑같은 현상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는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그 사건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방법만을 필연적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직 유일한 필요 충분을 조건, 충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모든 주변 개념들을 재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시고 왜 자기 아들을 막 이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모르나? 물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못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나름의 종교적인 관념 속에 얽혀있는 하나님관이 진리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우리는 아직도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대통령도 특별 사면하는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한번 하지 뭐. 지금까지 죄 봐줄게. 왜 그렇게 통 크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중요하게 두 가지를 모르고 계시다. 뭐 모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어미성과 하나님 되심의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개념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안 보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방법도 가능하고 저 방법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유독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지?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십자가가 그 필요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시키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캠프를 앞두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비보를, 내일 새벽기도에 영상이 안 올라서 보니까 방경교 목사가 죽었다 카페 소식이 떴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잘 됐다 뭐 이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해 주시겠죠? 그러신가요? 제가 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울고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정서적인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걸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곧바로 떨어지고 막 엄청난 양의 눈물을 쏟아야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울고 보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막 일단 정서적으로 울고 보게 만들려고, 울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울어야죠. 울고 보면 눈물 때문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제대로 보고 울어야죠. 그걸 제대로 보고 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방영규 목사가 죽었다. 평소에 저와의 관계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 감동은 아니고 슬픔이 밀려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아직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뭐 밀접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딱 젊은 사람이 딱하기는 한데 뭐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데 방영규 목사가 죽은 이유가 어제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위해 죽었대. 그러면 그냥 죽었다는 사실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슬퍼하셔야죠. 감동을 받으셔야죠. 그죠? 근데 그 사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왜? 어째서 그렇대? 질문이 일어나셔야죠. 그죠? 아니 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제 예배 참석한 우리가 생명을 건진받은 거야? 그렇다고 하는 말의 진실성, 그걸 우리 사역위원장이신 예신 집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겠지.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러나 내막적으로 어떻게 인과적인 연결이 있는지는 아직 내가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뭐 거기서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죠. 거기서 이미 저의 죽음을 여러분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왜 그런데?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꾸 정황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탈레반이 한국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아직 좀 엉성해가지고 여러분이 와닿지는 않으시지만 한국의 교회 중에 하나를 타겟으로 택했는데 아프간 사태 때 샘물교에 있었던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너무 큰 교회를 건드리면 문제가 있겠고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겠다 우리 교회를 딱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몰살시킬 여러 장치들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방경교 목사가 죽은 중요한 이유가 정수기에 있는 물을 혼자 다 마셔서 죽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고 또 일어나죠. 왜? 왜 그 물을 자기 혼자 다 마신대? 아, 그 물에 탈레반이 탄 무슨 독이 들어있었다. 아니 그럼 마시지 말라고 광고를 하면 돼. 왜 그걸 자기 혼자 마셔? 아, 근데 알고 보니까 탈레반이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실을 제가 먼저 알았는데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추가 2차 폭탄 테러나 이런 걸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 정황을 듣고 보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좀 멍청하다. 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썼지?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동안은 제가 여러분을 죽었다는 사실이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참 딱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황을 다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겠네에 동의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죽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건 그 정황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비밀을 다 꿰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속 시원하게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의 과정이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자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렇게밖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나? 저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임이여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이 필요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것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충족되면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다움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한번 통 크게 한번 자기다움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너무 목사님인 것처럼 빡빡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아닌 것처럼 예배 시간에 양복 아닌 것도 한번 입고 오시고 뭐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다움을 내려놓으시면 이 온 세계 우주 질서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변이 세계인 사각형 만들어 보시죠.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지 않으심을 입증한 게 아니라 나의 논리적인 부족을 드러낸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지러 간다. 왜 그러십니까? 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네가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너는 고난에 대해 다른 감수성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은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거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장 4절에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가지 돌로 사용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초와 반석이 됩니다. 집이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 미련한 방법이야. 그 안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박사들이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머리를 굴려서 온갖 수고를 해야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것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일으키신 그 역사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전 지식이 다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요일날 열몇 번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놀랍게 깨달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더 깊은 십자가의 신비 앞에 탐구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세상은 그 길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사는 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다른 원리가 아니라 익숙함의 원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리, 좋고 싫음의 원리보다 더 강하게 영향받는 것이 익숙함의 원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한번 익숙해진 것, 한번 깔린 것은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드는데 레일이 한번 깔리면 말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 마찰력이 막 생기는데 그 레일 위에 딱 올라서면 가속도가 확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싸우는 것도 이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레일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이슈만 하나 생겨도 한 번의 일인데 우리 비폭력 대화하신 분들 우리 입에 뭐가 붙으십니까? 맨날 항상 꼭 이런 말이 딱 붙으면서 레일 위로 탁 올라가죠. 그럼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연결되면서 우리가 또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역사하면 우리가 그 익숙함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 안에 깔아준 레일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익숙함과 관련해서 전에도 드렸던
1년 전에도 드렸던 영화인데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 그게 그 동영상으로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의 한 블로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즘 개그 콘서트 못지않게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가 유머 1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머 1번지에서 제가 너무나 어릴 때 보고 기억에 남아있는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무슨 소리요? 겨울철에 들려오는 소리. 메밀묵사려 찹쌀떡.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자란 경상도에서는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저희는 메밀묵 찹쌀떡 하는데 지방마다 조금은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서울은 아마 그런 모양이죠. 메밀묵사려 찹쌀떡 이제 그러더라고요. 약간 톤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이제 버전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도대체 처음부터 이렇게 밤에 들으면 그게 이제 사실은 소음인데 그 소음을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구성지게 그렇게 가락을 만들었을까? 이제 리포터가 추적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배운 사람들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가 이 어조를 만들었을까? 추적을 해서 막 찾아가는데 결국은 시골의 어느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를 딱 찾아서 감격해하며 드디어 근원을 찾았습니다. 이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맞습니까? 맞다고. 감격적입니다. 어떻게 그 말을 만드셨습니까? 딱 되니까 할아버지가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나 장받어 그러면서 아 제가 그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사실 니체나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지식의 고고학이나 지식의 계보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엄청난 권위인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뭔가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들 계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그게 처음 발생할 때는 뭐 별것도 아닌 뭔가가 그냥 계속 굳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을 파헤쳐 보다 보면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언어화된 습관들, 말하는 방식들. 이제 나는 바꿀 수 없어. 그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그 길로 이미 났어. 여러분, 그거 교체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왜 내가 그런 말을 쓰게 됐나? 내가 노예했던 부모들이 그런 말을 자꾸 쓰는 방식으로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도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지배적이 되도록 내가 그냥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계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였구나. 깨닫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철길 비유를 드렸는데, 여러분, 철도의 간격, 레일의 간격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세계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로의 그 레일 간격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도청이 근무할 시간에 얼마 안 계십니까? 얼마쯤 될것 같으세요? 네, 그게 1435mm, 네, 1.43m 약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철도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미국이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왜또 그런 표준을 쓰고 있을까요?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은 주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죠. 네. 미국 개척 시대에 그렇게 철, 물론 이제 속설 중에는 스티븐슨이 지팡이를 탁 던지면서 그거만큼 해. 뭐 이랬다는 속설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영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영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국에서 1845년 왕립학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확정은 했지만, 그전부터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넓거나 좁은 식으로 궤도를 만든 적도 있지만 그걸 주되게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마차들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마차의 길들이 그렇게 나 있고 그런 식으로 홈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규격으로 만들면 마차의 바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마차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탄광의 궤도와 관련이 있고 탄광의 궤도는 마차와 관련돼 마차는 결국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마차를 만들 때, 특히 전투 마차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는
말두 마리가 서기에 그 넓이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철도의 레일 간격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이 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넓게 만들면 더 많은 수송량과 안정성도 있기도 한데 지금 그냥 그게 어쨌든 표준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익숙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표준화된 것에 적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심각한 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너 혼자 왜 규격이 달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얽혀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뜻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편집증이 좀 도졌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받을 만한 나쁜 짓을 좀 했나?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반응하게 실천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상이 익숙하게 만들어놓은 레일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안에 깔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편해진 길이 세상에 불편한 길이 되고 세상에 편한 길이 우리 안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아름다운 열매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캠프를 가기 때문에 지난해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지만 우리 순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배은규 목사님의 샘물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이셨던 주일 사부 설교, 제가 영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고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재산에 다 바쳐서라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스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연설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쉰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가다가 행여라도 연합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일을 소상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일일이 서명을 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쉰들러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에 씌운 금을 빼내서 하나의 기념반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기념반지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서 쉰들러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쉰들러가 오열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습니다. 2차. 2차가 무엇이라고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2차로
얼마든지 열 사람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금핀, 이곳으로 얼마든지 두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에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그때 이 돌이킬 기회가 없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보면서 그때 내가 약간의 시간만 더 헌신했더라면 몇 명의 영혼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얼마의 물질만 더 헌신했더라도 몇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이 학벌이 무엇이라고 나의 이 재물이 뭐라고 나의 이 자존심이 뭐라고 어쩌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갈 수 없다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배 목사님이 남기신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 배 목사님과 관련된 메시지는 제가 다음 주에 캠프를 다녀와서 주일날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배 목사님의 삶을 두고 뭐 아프간 사태, 이번에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저는 배 목사님의 삶을 꽤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부터 그분이 청년을 담당하시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그분도 그 사역이 첫 사역이었고 저도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샘물교회로 함께 파송을 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청년회 담당하시고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지난주 중에 배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교회 이름으로 점심을 대접하면서 오랜만에 만나 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레일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최대한의 고통 없이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달려갈 십자가의 레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 사는 삶의 레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할 수 있으면 안 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고난이 심지어는 영광일 수 있구나. 아니, 고난을 무릅써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센서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레일을 깔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일이 깔리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내 방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통을 부으셨습니까? 라고만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고착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경로를 가지고 새로운 가속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고난이 새로운 추진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 목사님의 마지막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레일의 영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레일을 여러분의 삶의 영혼 안에 까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열망을 품고 캠프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서보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예배 때 좀 마음껏 찬양하는 순서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할 텐데 제가 지금 뽑아놓은 곡만 약 50곡입니다. 첫날 2시간, 둘째 날 2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해외에서 제가 모셔온 설교자들의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볼 텐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여러분의 익숙함의 변화 중에 하나, 고통은 내 삶에서 없어져야 하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공식,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 레일을 여러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무릅쓰고도 갈 수 있고, 아니 고난을 통해 살아야 갈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붙드시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시겠습니다.